나는 기억하고 저기 가정이 불화 없어요. 없어요. 뭐 남편이랑 뭐 이렇게 심하게 다투거나 이게 없어요. 아니 제 남편은 너무 착하고 착하 괜찮아요. 예, 예. 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두 부부의 어떤 점을 보러 이제 여기다 저 사주 적잖아 우리가 두 부부가 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투격, 티격. 잘못하면 이게 이별에 앞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부부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 어? 근데 엄마 같은 경우가 원래는 내 사업이 아니라 내가 남의 밑에서 살아를 그러니까 녹을 먹고 살아를 가야 되는 팔자거든요. 뭐를 가르친다든 응? 아니면 내가 영업을 한다든 내가 아니면 뭔가가 팔러 다니든 그렇게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팔자가 맞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도 남들한테 해서 자꾸만 꽃이 돼서 이렇게 만져라라는 사주거든. 응? 어떤 시대 가물이 많아요. 엄마가 우리 같이 무당처럼 뭐 우리 무당 그러니까 기생이 나쁜 팔자가 아니에요. 기생은 기회를 배우고 남들한테 있어서 내가 자랑을 하라는 뜻인 거거든.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미안한데 남편이 외도를 냈든 언니가 외도를 냈든 뭔가가 두 분에 있어서 조금 밖으로 나가라 나돌아라 이게 작년 재작년 시절부터 20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그게 구설의 투격에 거기에 관제도 쌓여 있어요. 네. 관제 있어요? 네. 지금 승소하는 관제가 있어요. 근데 그 관제가 승소로 근데 남편이 바람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바람폈어요. 언니가? 네. 그죠? 누군가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남편이랑의 뭐 지금 이혼소송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예, 그 남편이 그걸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걸렸어요. 예, 그랬는데 걸렸는데 용서해주고 이제 대신 제가 그 만난 사람한테 아무래도 피해가 되는 부분을 남편이 다 감싸주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승소가 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 궁금해요? 네. 제가 죄송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우리 기준님이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남편한테 걸렸어요. 네. 근데 남편분이 용서하셨다고? 네, 다 용서해줬어요. 저희 남편 마음이 되게 열고 저를 위해주는 분 사람이라서 그래서 바람 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다 이해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금 만났던 남자가 자꾸 저를 놓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됐지? 이 남편도 남편이 아는데 언니가 혼자 소송을 했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면 남편도 같이 알고 나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이 한 거죠. 언니가 바람핀 남자 상대로? 네. 그럼 뭐 상간남 뭐 이런 거야? 네, 그렇죠.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자꾸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고 이제 완전히 저를 이렇게 놓지 못하니까 뭘로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받은 이제 정신적인 피해 이런 중요한 건 정신적인 피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이 들어갔죠. 하지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돈이 들어갔죠 액수가. 네. 그냥 이 사람 죄만 받게 해주세요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금액이 들어갔죠. 네. 안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네. 근데 그것도 남편이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부부 사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고. 아니 저도 그런 건 아닌데 진짜 그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알아요. 오늘 다 남편을 다 나쁜 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 점쟁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어? 자 바람핀 건 잘못했어요. 네. 거기 남편이 용서를 했다는 것까지 두 분이서 잘 살면 되잖아, 덮고. 그치? 네. 바람은 언니가 피워놓고 나서, 그치? 남편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용서를 해줬어.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왜 이 사람이 한테 나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근데 남편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고소를 했어요? 라고 하면 내가 모르겠다지만, 지금 남편이 언니랑, 언니가 그 사람 잊지 못하고, 뭐 괴롭히든 만나든 그러고, 뭐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야. 네. 그죠?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네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금액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잖아. 예, 하지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돈을 뺐어야지 자꾸 돈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착한 척을 하고 앉아서 여기서. 그럼 고소 취하세요. 아니, 없는 없는 관제를 왜 만들어 갖고 고소 취하를 하면은 이 인연이 끝을 나는 것을. 근데 궁금한 건 관제 승소할 수 있는지 못해요. 궁금해서. 승소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엄마가 아빠랑 정신적인 피해가 내 마누라가 바람을 펴서 내가 용서했는데 그 남자한테 내 마누라가 피해를 보고 있지. 그거를 보상해 둘이 잘 먹고 잘 살겄네 아주. 근데 엄마를 바라보자니 거짓말하지 마요 여기서. 이게 한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고요. 그때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소송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알고? 네, 남편이. 그때도 남편이 바람핀 걸 네,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아니 남편, 저희 남편은 저. 아니 착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게 바람만 피어서 용서해서 둘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말고 전에 남편도 아니 전에 남 아유 받아 전에 바람핀 남자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상을 했다 받았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둘이서 해서 합의금을 받고 아니 그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지금도 또 시간이 지나서 바람을 또 폈는데 그 남편이 또 알아서 또 용서해서 지금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래 돈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마음에 정신에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승소를 할까요를 물어보는 거야? 네, 그거 물어보러 왔어요. 언니야, 왜 점을 보러 다녀? 내가 승소할게요. 그럼 그거 10% 줄래요? 응? 이 사람들아, 부부 집단 사기꾼들 아니야. 이게 사기꾼이라고 설명해도 부부 집단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 어느 남편이 착해, 엄마도 착해, 네. 그 남자도 바람난 남자도 착했겠지? 근데 남편이 다 알고 용서하면 저 남편도 개새끼네. 어느 여자가 마누라가 바람 폈는데 그걸 갖고 나서 뒤집어지고 둘이 알아서 끝낼 판국에 전에도 사건이 또 있었는데 돈을 받았지. 그지? 네. 안 받진 않았죠? 네. 그럼 이번에도 돈 아니야.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 돈이 아니라. 그럼 돈 빼고 고소 취하해요. 그러면은, 본인 내가 당당하게 살겠네. 왜 이런 걸 갖고 와서 막말로 저질스럽고 더러운 걸 갖고 와서 무당들한테 점을 봐달라는 자는 이해를 못하겠네. 승소합니다. 아주 편하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사시겠어요. 배불리 남편이랑 그것도. 놀러 가겠네 둘이. 왜 차도 바꾸고 시계도 바꾸지. 또 바람나겠어요. 또 관제 있어요. 또 남편. 뒤에서 포즈냐 남편이. 조정을 하고 앉아있게. 그걸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네 만신입니다 이거. 아이 있죠? 네. 자식 있죠? 네. 내 엄마가 바람 폈는데 아빠가 용서를 했대. 근데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가여워 보여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 같아서 남의 남자한테 고소를 해갖고 피해 보상을 받았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래. 근데 그거 갖고 내가 학교를 다녔어. 내가 그거 갖고 밥을 먹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학업을 해서 아우 감사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럴까? 자식은 모르니까 입 다물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야? 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 그건 아닌데. 뭐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승소한다니까? 승소해요. 돈 받을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 돈으로 해결할 거예요. 답 줬잖아. 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있어요. 돈복이 또 있어요. 남자 등쳐맞아서 남편이 알아갖고 또 용서해줘갖고 또 고소를 또 해요. 응. 거함 사기도 상습이면 엄마야 관제가 걸린다고. 당신네 부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남한테. 어? 그리고 어느 남자가 내가 바람난 여자를 가지고 나서 그럼 남자도 생각을 해보면 별별 차는 않는. 세상이 변하니까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좋겠다. 또 남자가 있어서 바람 펴갖고 남편이 또 용서를 해서 돈을 또 바꿨네. 아주 그냥. 내 말이 맞으면 나중에라도 반떡 갖다가 신령님 앞에 올려. 내 말이 맞았으니까. 안 그럴까 생각하지. 나중에는
나이 먹고도 할아버지 등치 컸어. 어? 아주 포주 남편의 움직이는 마누라의 그게 내 남편은 착하고 엄마도 착하고 승소래요. 걱정 마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 엄마 또 바람 핀다. 아,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또 돈복 또 있다. 또 등쳐먹을 놈 또 있다. 응? 잘 쳐먹고 살아라.